안녕하세요. 오늘은 일전에 커팅에 상두를 2두로 분리했던 아이 분에 심어주려고 하는데요. 루틴 가루를 자른 자리에 살짝 이렇게 발라줄게요. 혹시나 상처 잘 안 물고 뿌리 잘 내리다 가는 루틴이 하는 일이랍니다. 뭐 양파망이나 이런 거 깔만 이렇게 아래쪽에 깔아주시고 굵은 마사, 왕마사 있죠. 왕마사 이렇게 한 벌 쫙 깔아줘요. 이렇게 물 빠짐에 좋대요. 다육이는 특히나 배수가 잘 돼야 되니까요. 이렇게 한 벌 깐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육이 전용이에요. 저는 제가 만들어 쓰진 않지만 다육 전용 흙을 밴드나 인터넷에서 구입해서 제가 뭐 상토를 조금 더 섞는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다육이를 키우고 있답니다. 여기다 이제 뿌리에 흙을 좀 털어내고 옛날 뿌리는 조금 이렇게 떼주는 게 좋대요. 뿌리 활착에 도움이 된답니다. 이렇게 살살 뿌리를 넣어준 다음에 뿌리를 살짝 들고 여기다 흙이 뿌리에 잘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살짝 아이를 살짝 들어주고 그리고 특히 여기 얘들은 다육이는 이게 통풍이 좋아야 돼가지고 너무 또 화분 밑으로 쑥 들어가게 심으면 안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한 5년 좀 지났어요. 저도 다육 키운 지 다육이를 안 지가 그 정도 됐는데 좀 키워보고 또 실패하고 베란다에서 톡톡톡 하시고 저 뿌리가 조금 잘 흙하고 잘 이제 뿌리가 잘 내리라는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한 번씩 콕콕콕 해준답니다. 해준 다음에 톡톡톡 하고 그리고 마무리 중마사, 보통 중마사를 써요. 쓰는 게 적당한 것 같아요. 소립은 너무 잘고 그러면 뿌리를 약간 안정화시켜주는 약간 눌러주는 역할도 하고 흙을 이렇게 물 줄 때 흙 넘쳐나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도 있네요. 이게 마무리 마사가요. 보통 이런 다육 화분에는 중마사가 적당한 것 같아요. 너무 굵은 건 또 너무 거칠어 보이고. 입장 속에 마사도 잘 빼주고요. 어때요? 예쁘게 잘 심어졌죠? 쌍두를 이제 이렇게 분리시킨 애들이라 얼마 있으면 아마 원래 키우면 아빠 예뻐질 거예요. 감사합니다.